요새 미국이 제조업이 부활한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Forget by American. 자, 미국 거를 사는 걸 잊어버리세요. 미국 리테일러들이, 소매업체들이 오히려 수입주의 캠페인을 강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수입을 많이 해야지 미국 컴백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wanna support American workers? 자, 미국 노동자들을 돕고 싶습니까? 그러면 수입품을 사세요. 이렇게 새로운 보고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주장하기를 claims. 이 저자가 claim이라는 단어를 쓴 걸로 봐서는 이 보고서가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주관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죠. 싸고도 로버스트, 막강한 이런 강인한 imports, marketplace 수입 시장이 싸면서도 누구나 이용해서 커다란 막강한 수입 시장이 미국 노동자들을 도와줄 뿐만이 아니고 가정을 도와줄 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농부들, 제조업체들 역시 애즈웰함 역시 중소기업들도 도와준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들은 주목 못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가 Import Work Week예요. 수입산 작업의 날이라고 불리는 어떤 일로 널리 알려졌던 겁니다. 지난주 기간이 그랬습니다. The celebrate the importance of 이때 더가 아니고 데이죠. 그들이 미국에서의 수입품의 의미를 축하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 협회 그룹이죠. 전국 소매 연맹이 이끌고 있는 그 그룹이요. 그 그룹이 스터디를 발표합니다. 연구를 발표하죠. Showing that many ways 많은 방식들을 보여주는 연구. 수입품이 미국의 소비자하고 사업체들을 똑같이 도움 준다는 걸 알려주는 연구를 발표했어요. 이 단체가요. 이 문장은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룹이 주어거든요. 그룹이 발표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미국에서의 수출품의 의미를 celebrating 축하하면서 이런 말 같은데 요거를 이제 celebrating 분사 구문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틀리면 틀린 거대로 보면 되는 거죠. 더싼 가격들이 가장 분명한 혜택입니다. 물건이 미국은 그 자동차 앞에 그 범퍼 하나 가는데 100만 원이 듭니다. 부러진 팔 하나 맞추는데 100만 원이 들고요. 인건비가 너무 비싼 나라죠. 과거 10년 동안 미국에서 팔려진 TV 세트의 가격이 87% 떨어졌습니다. 미국에는 텔레비전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텔레비전 제조업체가 하나도 없죠. 공장은 있지만 컴퓨터들은 75% 떨어졌고 장난감은 43%. 그 다음에 dishes, flatware, 음식 그 그릇 같은 건 3분의 1이 떨어졌고요. 왜 그럴까요? 답은 확실하죠. 수입품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여기서 그런 혜택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더 있어요. 왜그 연구는 runs down 쭉 내려와서 정리했다는 거예요. 수입품들이 어떻게 수입품들이 농부들 맘앤팝 비즈니스 하면 부부가 같이 운영하는 구멍가게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의 구멍가게는 우리보다 더큰 구멍이지만 일단 구멍가게로 보시고 심지어 제조업체까지 도움을 주는 어떻게 도움 주는지를 대해서 쭉 나열했던 정리했던 연구입니다. 첫 번째, 수입품은 미국 가족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줍니다. 가족들이 make ends meet 끄트머리를 맞추는 거예요. 벌어들인 돈과 쓰는 돈의 마지막 숫자를 맞추는 거죠. 겨우 먹고 살게 해주는데 다양한 budget friendly 싼 물건들을 확실하게 보장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용하는 전자제품들, 많은 옷들, 우리가 입는 신발들이죠. 그러면서 1년 내내에 그러한 품목들을 공급해 주는 걸 향상해 줍니다. 싼 야채하고 채소들이죠. 그걸 내내 공급해 줄수 있는 상태를 공급물을 향상시켜 주는 역할하고, 수입품들은 1,600만 명 이상의 미국 직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숫자의 수입 관련된 일거리들이 유니언 잡인데요. 노조가 하는 일인데, 그거는 주로 소수 민족하고 여성들이 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전체에 걸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래 전국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직접적 수입에 관련된 기업의 반 이상이 작은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50명도 채안 되는 직원들을 고용하는 이들의 직업을 안정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고요. 미국 제조업체하고 농부들은요, 수입품에 의존합니다. 원자재를 포함한 수입재, 중간재죠, 중간재. 그래서 생산 원가를 낮추고 국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장들과 농장들도 미국 수입품의 60% 이상을 purchase, 구입하게 되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미국에서 제조업이 리터닝 하는 상황에서 많은 미국 업체들이 해외 나갔다가 미국 본사로 들어오는 하나의 트렌드하고 또 대비적인 평행선을 긋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